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말목을 이용을 해서 여기 컵을 재활용해서 장식품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사용했던 컵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네, 물기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얘를 잘라 줄 거예요. 자를 때는 가위를 이용해야 되는데,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건 짝수의 개수대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8개나 10개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좋고요. 선생님은 이거를 8개로 나눌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8등분을 해줄 건데요. 가위를 이용해서 자를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네, 끝까지 끝부분은 플라스틱이 조금 두껍게 되어 있어서 보이시나요? 네. 여기는 좀 두껍게 되어 있어서 자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손이 안 다치게 다시 한번 조심해서 발라주시고요. 네. 거의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끝까지 발라주세요. 그 다음 것도요. 손안 다치게 조심하고요. 네. 아까 말했지만 끝 부분은 조금 두껍기 때문에 네. 잘 해주시고요. 네. 잘리면 계속 끝부분까지 눌러주세요. 세 번째도요. 잘라줄 때 가위 눌러주세요. 플라스틱이 다 잘렸어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8개가 됐고요.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색깔은 친구들이 원하는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을 때는 교차로 여기 넣었으면 그 옆에 넣지 않고요. 하나, 그 옆에 넣어주고요.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여기 네,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손 안 벗기도 조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걸 이용해서 핑크색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아까 넣지 않았던 곳을 넣고요. 그다음에 하나 띄어서 그다음에도 하나 띄어내고 넣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 넣어서 내려주겠습니다. 내려주고요. 양말복이 여기 이제 플라스틱 부분에 좀 걸리는데요. 이 걸리는 부분은 조심해서 해주세요. 두 번째 줄까지 나왔고요. 이제 색깔 교차하면서 해도 되고요. 원한 색깔을 넣으셔도 됩니다. 조금 더 진한 색도 한번 넣어볼까요? 아, 처음이기 때문에 핑크색하고 연두색 빛만 이용을 할게요. 그래야지 안 헷갈릴 것 같아서 핑크색,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연두색으로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까지 넣었고요. 이번에는 다시 연두색 넣어주시고요. 네, 한 칸 넣고 한 칸은 넣지 않고요. 네, 한 칸 넣고 한 칸은 넣지 않고 다시 한 칸 넣고 한 칸 넣지 않고 한 칸 넣고 한 칸 넣지 않고 한 칸 넣고 그리고 나서 네, 잘 발라주셔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컵이 종이컵보다 커서 조금 네, 내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내리셨을 때는 네, 이 부분들이 조금 예쁘게 고정될 수 있도록 를 꽂고 네, 눌러주셔야 돼요. 뒤집어진 부분은 다시 뒤집어 주시고요. 네. 컵이 너무 큰 게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블렌더 꾹꾹 눌러가지고 네, 얘네들을 겹쳐주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네. 손 넣어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위가 들어가다가 이제 네, 플라스틱이 잘린 경우들이 있어서 이 경우들은 좀 잘라내줄게요. 그래야지 걸리는 게 좀 덜할 것 같아요. 여기도요. 네. 최대한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또 넣어줍니다. 하나 넣고요. 빼고 또 하나 넣고 네, 빼고 하나 넣고 네, 빼고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네, 넣어주시고요. 이게 안 되면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잡으시면서 막 돌아가지 않도록 네,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돌려주시고요. 네, 다시 돌려주시고요. 돌려주시고 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네, 다시 꾹꾹 네, 잘라주시고요.
최대한 겹쳐져서 틈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컵이 좀 커가지고 양말목이 조금 같은데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다시 연두색 가겠습니다. 연두색 가서 이렇게 둘, 셋, 이득에다가 이렇게 끼워주고요. 다시 핑크색. 연두색 하나 둘셋넷 잡으시고요. 준 다음에 잘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에 핑크색, 핑크색 넣어주세요.
조금 눌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네.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 사용했던 거를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색을 좀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네. 우선 다섯 개를 주황색 빛깔하고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찾아볼게요. 여기 있는 주황색, 좀 더 진한 주황색 하고요. 샌드 주황색 네 개 있네요. 하나 더 찾아서 주황색 다섯 개, 그리고 여기 보라색. 이렇게 가볼게요. 이번에는 주황색을 넣어볼게요. 연두색 넣었던 자리에 하나, 둘, 셋, 넷 잡고요. 네, 주황색 넣겠습니다. 주황색 넣어주시고요. 돌아갔는지 보고요. 돌아갔으면 다시 돌려서 돌아간 거는 다시 돌려서 돌아간 거는 다시 돌려서 돌아간 거는 돌려서 네, 자리 잡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조금 있다가 더 꾹꾹 눌러줄게요. 네, 그 다음에 보라색 또 핑크색 자리에 넣어줄게요. 여기 잡으시고요. 네. 잡아서 네, 돌아가는지 확인하고요. 네, 꾹꾹꾹꾹 네, 돌아갔죠? 얘는 아, 여기 돌아갔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주황색 가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뒤집어진 거는 다시 뒤집고 또 다시 보라색 하나 둘 셋 넷 네 네 개 넣으시고요. 잡아당기시고 네. 뽑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